오프닝 보고 시작합시다. 10번 정도 본 것 같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로메로가 그거 아니에요? 그 뭐냐, 돔에서 이렇게 사칭에 꽂혀있는 그 얼굴 꽂혀있는 사람. 돔 마지막 보스 뒤쪽에 보면은.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오프닝을 왜 만든 걸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마신이 태어나는 장면인 건가? 현진이라고요? 저게 하림이냐고요? 이번엔 투명화 빼고 하시나요? 투명화 안 써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보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바로 테마전설 2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하림편 다 클리어 했는데 이번에는 예, 레스티편으로 갈 거고요. 자, 주인공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주인공 이름 뭐로 할까요? 주인공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주인공 이름 아담으로 해요? 아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랑 안 닮았는데, 친구? 약간 베니마로 닮지 않았습니까? 주인공 이름 존못남. 예? 잘생겼는데? 레스티가 여러분들보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 여러분들이 더 잘생겼겠죠? 자, 이 친구 마력! 마력이 너무 낮아요. 마력을 이 정도 올려주고 지력 이 정도 올려주고 민첩. 저 공격을 빠르게 공격하거나 저 공격을 피하는 능력을 막. 민첩을 5까지 찍고, 그 다음에, 민첩 20까지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힘을 찍었죠. 자,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아! 힘 케어도 여러분들, 그 뭐냐, 그 뭐였지?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거는 써야지.
자, 아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레스티 아가야, 옛날 아주 오랜 전에 신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단다. 사람들은 여신을 찬양했고 여신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지. 할멈! 난 이제 아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는 벌써 100번도 더 들은 거지네! 아가야, 사탕이 먹고 싶니? 띠용. 오늘은 할미가 사탕 안 가져왔구나, 내 오렴. 이젠 젠장! 여, 레스티! 한소아, 안 보여서 걱정했어. 어디가 있었던 거야? 몬스터라도 잡는다고 산이라도 뒤졌냐? 시끄러워! 근처 마을에서 며칠 동안 짐 일을 도와주고 왔을 뿐이야. 짐 일? 레스티, 너가? 오, 그거 참, 너의 고용한 사람이 불쌍해지는걸? 그 도전이야? 무슨 끔찍한 소리, 농담이야, 농담. 에, 그보다 짐 일이라니, 검으로 대성하겠다는 꿈을 포기한 거야? 무책임한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는 다 허물어가는 집 한 채뿐이니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배고픔이 정녀의 꿈을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무정한 현실이로군. 시끄러워, 잔소리꾼 자식. 아하, 농담이야. 그보다 너 소식 못 들은 거야? 소식? 하긴 들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하고 잡담 같은 거 하고 있지도 않았겠지. 아무래도 못 들은 것 같으니 형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면 감사하라고. 별로 고맙진 않지만 들어주겠어. 페트리아에서 수호기사를 뽑는 대회가 열린다고 해. 5년 만에 드디어 빈자리가 생긴 거지. 어때? 굉장하지? 수호기사? 그게 뭔데? 캬! 이 내 근육만 들어찬 무식한 놈! 수호기사도 모르는 거야? 너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참 끔찍하다. 수호기사, 여신은 우르페나를 수호하는 7명의 기사를 모르다니. 여신의 이름을 걸고 내 녀석은 천벌을 받을 게 분명해. 그런 게 있었나? 아, 그러고 보니 어렸을 적에 나리카 할멈에게 들은 것 같기도 하군. 그래서 그 수호기사라는 게 어쨌다는 거야? 너라는 놈은 정말 말해줄 테니 잘 들으라고. 이번에 7명의 수호기사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돼서 기사 자리 하나가 비게 돼버렸어. 그래서 5년 만에 새로운 수호기사를 뽑는 대회가 열리게 된 거지. 너도 알겠지만 수호기사라는 건 여신을 위해 평생 몸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는 수호기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수호기사라는 게 좋은 자리야? 당연하지. 여신을 수호하는 기사,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딨어. 공주 따위와는 급이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여신을 지켜? 그건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품만 잡는 거군. 하여간 좋은 자리라는 거지? 그래 좋았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자리를 탐내서 오는 녀석이 잔뜩 있겠군. 오랜만에 검을 휘둘러볼 기회가 생겼는가? 근육 괴물놈, 지금 뭐라고 했냐? 아니야, 어쨌든 간에 잘해보라고. 나도 응원 갈 테니까. 7명에 일주일에 하루씩 여신하고 돼? 어허, 그런 게임 아닙니다. 오, 이 고래와 고래야, 레스티콘 혼돈이 이사지부리 이러는 거죠? 진정한 검사는 어떤 권력도 유착하지 않고 스스로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네. 자, 요즘 주변 상황에 대해. 자, 페트리아에서 무슨 대회가 열린대요. 페트리아로 가야겠죠? 가자고. 얘 아빠가 레미니온입니다. 레미니온, 그 전설의 검사 두 명 중 한 명이죠. 한천마루랑 같이. 레스티, 여신의 이름을 걸고 더 이상 우리 집 소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가 길들인다고 건드린 소마다 전부 목뼈의 금이 같단 말이야. 뭐? 목뼈에, 뭐 하면은 목뼈의 금이가? 자. 남폭군이 돌아왔다고? 이 녀석? 레미니온 집안에 못 말리는 아들. 자. 주변 상황에 대해. 요즘 페트리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요즘에 여행자들이 잔뜩 페트리아로 가는 걸 봤어. 자, 사고 팔기. 야, 돈 7,800원이야? 많이 있네. 일단 빠른 공격을 가능케 하는 바람의 건틀렛을 하나 사주고요. 공격력 향상. 쓸만한 거 없냐, 무기? 첫째 투구. 첨가죽 투구 하나 사주고요.
공격력이 오르는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힘 올라가는 거. 요 정도 사고, 야, 무, 야, 물약을 좀 사자, 물약. 물약을 좀 사자. 초반에는 물약이지.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주고요. 자, 레스티. 반은 또 누구야, 반. 5반?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모험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페트리아로 가야 되죠? 와, 뭐야, 잘 싸우는데?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그러죠? 페트리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네, 그러니까 기본이 전사여가지고 겁나 세요. 초반에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힘캐가 초반에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디아블로도 그건 똑같죠? 초반에는 힘캐가 좋죠. 하러 갔다가 찍어드리는데 초반에 힘캐예요, 힘캐. 다 아프네. 자, 조금만 더 잡으면 레벨업이죠? 일단은 페트리아로 가야 되는데 자, 무조건 힘 찍어줘야 돼요. 힘 무조건 힘 찍어줘야 되고요. 어, 이쪽이 아니네. 확실히 이거 비행보 없으니까 진짜 속도가 느리다. 비행보 있어야지 빨리 16렙 찍어가지고 비행보 마법을 배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죠. 쓸어버리겠어! 지금이 진짜 웅장한 것 같아요. 오, 야, 나 죽는다. 죽으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지 페트리아가 나오냐. 저기 여기 길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페트리아인가 본데. 혹시 페트리아에 수호기사를 뽑는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아니야, 아마 환영동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영동굴에서 퀘스트 있을 것 같은데. 여신이 신계로 돌아간 뒤로 수호기사라는 거 이름뿐이 허울 좋은 직책이 되어버렸죠. 그래. 허울 장식품이라고? 들었나요? 수호기사를 뽑는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5년 전 대회도 봤었는데 그땐 정말 굉장했었죠. 이번 대회도 무척 기대돼요. 기대돼요.
접수는 동쪽에 있는 큰 사원 앞에서 하라고? 이야기한다. 마리온이 누구야? 자, 이렇게 마에 다 걸어주고요. 여기에서 한다는 거야? 여기? 이 사원? 여긴가? 웃기지도 않는 소리. 모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들떠있단 말이 알고 있나? 이번 대회는 국왕이 자신이 총애하는 기사 마리온을 위해 열어주는 연회 같은 거라네. 아, 용병 말. 네, 이야기한다. 생부스에 뭔가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빨리 오랩 찍어가지고 테이프 배워줍시다. 사건을. 수백 년 전 여신이 갑자기 천계로 돌아간 이유를 아나요? 거긴 여러 가지 무사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죠. 가령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 다른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 여신 인간과 사랑을 한 죄 때문에 천계로 돌아갔다고? 여신 편애에 대한 책을 찾아야 된대요. 비싸게 사가라. 찾아줄 테니까. 오버 때에 대해. 디아의 전사 같다고요? 뭐야 얘는? 마녀? 뭐야 이거 이상한 놈이다. 수호기사 기사 선발 대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이 오늘 저녁까지니 참가하실 분은 서둘러 주십시오. 아, 나 신청하겠어. 예, 어서 오십시오. 여신의 수호기사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명예이자 영광이죠. 성함이 레스티. 텐트룸의 레스티. 이봐. 아, 예, 레스티님, 예, 적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잔뜩 휘둘러 볼 수 있겠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안평야를 통해 남쪽으로 가면 작은 동굴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안평야로 가서 시험의 동굴.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 시험의 동굴 갔다 와야 된대요. 시험의 동굴 가기 전에 뭐 따로 또 퀘스트 받을 거 있나? 애들한테 말 걸어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없죠. 그러면은 안평야 시험의 동굴 가주도록 합시다. 생구스까지는 일단 가볼까? 생구스까지 가가지고 뭐 퀘스트 있나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의 동굴로 가줍시다. 레이기터 인사를 자, 레이기터 한 3개? 파이어볼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저장해주고요. 안평야로 가야 된다고 했었지. 여기 안평야니? 나랜 좋아.
생구스로 가려면은 라렌 초원으로 가서 생구스로 가보자. 이쪽 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달려라 달려. 자, 열심히 걸어가고 있죠. 너 뭐야? 이구아나 자식 죽어라. 여기서 하는 거 맞겠지?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여기다 찾았다. 여기에 여기 도착. 생구스. 생구스에 무슨 퀘스트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또 그건가? 또 누가 막 약을 갖다가 풀고 있나? 역시 이거는 할인이랑 똑같나 보네요. 저기 환영동굴 가가지고 그 뭐냐 잡아야 되는 건가 보네. 병에 대해 자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러죠. 이쪽에 사람 없고. 너가 퀘스트 주니? 원래 오스릭이 퀘스트를 줬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저기 위에 말 걸었더니. 근데 여기서는 퀘스트를 제가 안 주나 본데요. 휴식 한번 해주고. 일단은 수호기사가 돼야지 퀘스트를 주나 본데요. 수호기사가 돼야지 퀘스트를 주나 보다. 됐어. 자, 여기선 뭐 얻을 거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가지고 안평야로 가서 시험의 동굴로 가자. 이렇게 달려요. 달려라 달려. 비싼 거죠? 무려 500원짜리, 500원짜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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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벌써 풀렸어? 자, 안평야로 가서 저장해주고 시험의 동굴로 가야겠죠? 저기지. 뭐야,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요 뭐냐 템을 한번 싹 비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아마 동굴 들어가면 또 적들 잔뜩 나올 테니까 저기랑 상자 같은 거 잔뜩 있을 거거든요. 템 한번 비우고 갑시다. 비우고 이런 게 있나? 브론즈 스피어. 스틸 스피어. 나이트 스피어. 브론즈 스피어 요거 사가지고 힘이나 맨 처음 올라가는 거 요거 껴줄게요. 레벨업 하면 저거 껴줘야겠다. 피해보가 하고 올걸 그랬나? 이 게임 초반에 돈이 너무 없어. 가는 길도 쉽지가 않은데요?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자, 올 힘. 초반에 힘 한 100까지는 그냥 계속 힘에다가 찍어줄게요. 100까지는 힘까지, 힘에다가 계속 찍자. 이거다.
향이 공속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디아블로 플러스 리니지. 리니지가 옛날에 이런 느낌이었나? 전 옛날 리니지는 안 해봐가지고 리니지 2 레볼루션을 해봤거든요. 옛날 리니지는 안 해봤습니다.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긴 기둥인걸? 야 여기 이상한 기둥 있다. 야 뭐야 이거. 어, 야 나 죽는다잉. 자 이거 기억해둡시다 여러분들. 여기 기둥 하나 있어요. 시험의 동굴 가는 길 앞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저건 제가 할인편에서 못 봤던 건데. 자, 시험의 동굴 포션 다섯 개를 얻었습니다.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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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야 이거 상점 보고 있는데도 저기 공격을 하네. 와, 이제 잔인한 자식들. 또 이렇게 게임을 잔인하게 만들 수가 있지?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이고 씨. 여기서 어떻게든 5레벨 찍어야 됩니다. 아, 진짜. 시험의 동굴 끝에 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오라고 그랬었죠?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레벨은 잘 오르네. 어, 확실히 힘으로 찍으니까, 힘 찍으니까 초반 깡패예요, 완전히. 초반 깡패야. 라고 했는데, 야야야, 이거 너무 세다. 적들이 너무 많아. 어야 뭐 나왔다. 우든 클럽. 이거 뭐야? 테마전설 이제 평가 좀 좋아졌나요? 물어보셨는데 좋아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시네. 테마전설 자체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예, 너무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구동 자체가 좀 빡세요. 생기는 것도 많아. 도대체 어디다가 이름을 쓰고 와야 된다니까? 이름을 쓰고 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벽에다가.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자, 비싼 거 얻었다. 오케이 레벨업. 자 5렙 찍었죠? 5렙 찍었으면은 빠르게 힘 찍어주고요. 요거 요것도 껴주고. 좋아요.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쪽 아닐까? 저기다. 저쪽에 사람 있다. 저 밑에 사람 있네요, 사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기사. 형 먼저 온 녀석이 있군. 대출전자인가?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오래간만이군. 너 나 알아? 널 아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가? 그 빌어먹을 낯짝을 죽어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나? 뭐야 이 자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처음부터 그런가?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버린 건가? 이봐 아까부터 무슨 소리에 짓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난 너 같은 녀석 모른다고. 나와 일 그리고 그녀와의 일까지도 모두 잊은 거냐? 얘나 지금이나 정말 짜증나는 놈이군! 네 녀석은! 그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마음 같아서 이 자리에서 널 죽이고 싶다만 이처럼 약한 널 죽여봤자 화풀이조차 안 되겠지. 약자를 괴롭혔다는 치욕밖에 남지 않을 거다. 뭐야 이 자식이! 그래 분노해라 증오해라! 증오해라 오만! 분노해라! 그렇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뭐 좋아 내 놈을 일단 살려주마. 마음껏 기뻐하는 게 좋겠지. 맛있는 건 얻기 전까지 그 지렁이 같은 삶을 조금이나마 연명하도록 해라. 어차피 그 정도의 힘으로는 내 앞에 막을 수도 없을 테니까. 이 백발의 기사는 도대체 뭐냐? 힘조차 잃어버린 내 녀석을 그녀가 어떤 눈으로 볼지 참 궁금하구나. 오라짓거리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벽에다가 이름 써야 된다며. 이제 된 건가? 이름 쓴 거겠죠? 잠깐. 페트리아에서 기사시험 본다는데 기사시험 보려면은 여기다가 이름 쓰고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 이벤트 보고 나면은 완료가 된 거겠죠? 이름 쓰는 거 없겠지? 하지만 또 디테일하게 이름을 써야 되는 막 그런 이벤트는 없겠죠? 국산게임인데? 국산게임에 그런 디테일을 기대할 순 없겠죠? 아마 완료됐을 거예요. 테마전설 끝나고 무슨 게임 하실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어! 와! 죽을 뻔! 테마전설 끝내고 나서 해야 될 게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잠깐만요. 아큐러스 리메이크랑 그리고 그 뭐였지? 나라라 슈퍼보드 그 리메이크? 유저가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제 슬슬 해야지. 제가 국산은 이렇게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토브리 아시죠? 신토브리. 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접수관에게 돌아갈까? 동굴의 몬스터는 충분히 잡았으니 이만하면 시험도 통과겠지.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 렛츠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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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오. 자 왕바오 마냥 미친듯이 달려요. 빨리 텔레게이트 배우러 가야됩니다. 텔레게이트 이 게임은 빨리 초반 16레벨을 찍는게 중요해요. 이 비행보를 배워야 돼가지고 또 빨라지는거 배워야 돼가지고 16레벨까지만 어떻게든 찍으면은 잠깐만 맞지 16레벨이지 비행보. 설마 비행보 없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있다. 16레벨 찍으면은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배워야 돼요. 소스피어. 자 그리고 요것도 정령의 보호막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MP의 복물약도 필요 없어. 물약을 갖다가 좀 사주고요. 물약 이 정도. 아 그리고 그거 배워야지. 텔레게이트 배워야지. 텔레게이트
신토불이 뜻은 아시나요? 국산이잖아, 국산. 우리 것이잖아, 우리 것. 자, 저장해주고 대화 접수요! 공고 보지 못하셨습니까? 접수 아까 끝이 났습니다! 뭐? 끝이라니! 그럴리가! 저녁 전까지 동굴에 이름을 적고 오면 된다고 그랬잖아! 동굴요? 이름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이번 대회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자격시험으로 지원자를 추린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럴리가요? 대회 명망 높은 에드리그 가문의 마리온 에드카야님이 참가하신다는 소문 때문에 도전자가 30명도 채 안되는걸요? 어디선가 잘못 들은 소문이겠죠? 그럴수가. 그렇다면 난 참가 접수에 늦었으니 이번 대회는 포기해야죠. 다음 대회를 기다려보세요. 10년 안에 열리긴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띠용. 이 자식 못 패나?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까 여기 있던 마녀 어디 갔어? 아까 여기서 28, 27, 26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그 마녀 어디 갔냐? 마녀 어디 갔어요? 마녀 사라졌어. 원래 사라지나? 어 여기 있다! 마녀 여기 있다. 마녀 저기 있어요. 이봐, 이봐요. 그래, 당신 말이야. 아까부터 불렀는데 이제야 쳐다봐주네. 정말 너무하는걸? 나? 무슨 일로? 먼저 축하해줄게. 그러니까 내 사정을 좀 물어봐주지 않겠어? 하루종일 말을 못했더니 턱이 다 아프거든? 부탁해. 이상한 녀석. 어떤 사정? 야, 고마워. 정말 잘 물어봐줬어. 내 이름은 페르티. 이곳에서 시약을 팔거나 점을 봐주는 마녀야. 한 가지 깨를 냈다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생각했지? 신나는 불타는 토요일 이 밤. 야심만만, 네, 안 봤습니다. 네, 안 봤어요. 정확했어. 후후, 괜히 마녀가 아니라니까. 자, 뭐든 물어보라고. 심심풀이를 해주는 거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자, 어서. 자, 연애운을 물어본다. 금전운을 물어본다. 동굴에서의 기사에 대해 물어본다. 연애운 물어봐. 당신은 회색꽃이 피는 12월생. 다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타입. 모든 걸 웃으면서 받아주는 푸른 하늘의 5월생 여성과 어울려. 반대로 같은 성격인 장결하는 태양의 7월생과는 최악. 나랑은 최악이라는데. 자, 금전운. 돈에 관심이 많은가 봐.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성격상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자, 동굴에서의 기사에 대해 물어본다. 사람을 찾는 것도 가능해? 재수없는 자식 하나를 찾고 있어. 나이는 스물 초반에 은발머리. 잘생겨가니 기생 오라비같이 생긴 놈이야. 검을 상당히 잘 쓰고 말투는 한마디로 재수없지. 그것뿐? 더 필요해? 아니, 그 정도로도 충분해. 사람은 그 사람의 경우라면. 뭐? 자, 시작한다. 비용. 예전에 철사에서 사주 볼 때 생각난다고요? 네, 올벤. 딱 그 녀석이군. 좋아하는 꽃은 장미, 좋아하는 색은 백색. 푸른 장미, 푸른빛 강이 흐르는 6월생과는 연애운이 좋지 않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벌꿀로 만든 훈제 요리. 싫어하는 음식은 매운 재료가 들어간 모든 것들. 말을 즐겨 타며 여성에 대한 에티켓은 무척 좋지. 말솜씨도 썩 괜찮아. 그리고 잠깐만, 점으로 그런 것도 보인단 말이야?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마리오냐? 아까 그 친구가? 마리온 에드카에? 에드리그 가문의 장자이자 16세의 나이로 궁중지사가 된 천재검사? 사피에나의 모든 소녀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대는 그 녀석을 몰라? 참고로 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녀석과 연애운을 물어보는 여자들에게 시달린다고 기억 못할 리가 없지. 궁중기사?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자식 기억을 상실했나봐요. 역시 나갔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되나? 일단은? 아니면은 저기로 가야 되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줄게요. 텔레게이트 딱 써가지고. 마법의 힘이여! 는 아니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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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여기 마 왜 사람 여기 뭐 이렇게 저 독들이 있냐? 뭐야 이거? 마을에는 왜 저기 있어? 뭐지? 마을 안에 왜 저기 있냐? 뭔 일이야? 레스티 몬스터가 마을에! 난 마침 마을 밖에 일이 있어서 간신히 화를 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크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뭐야? 어떻게 된겨? 일단 됐고. 자, 매기터 사주고요. 뭐야, 마을 사람들 다 죽은 거야? 자, 여기도 한 명 있네요. 뭐야, 이놈. 일로 와.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쓸어버리겠어. 레스티, 돌아왔구나! 대체 무슨 일이야? 마을 아니, 온통 피바다잖아? 몬스터가 마을로 쳐들어왔어. 몬스터라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 근방에 서식하는 몬스터는 양도 못 잡아먹는 작은 녀석들 뿐이라고. 거대한 몬스터? 그 녀석들은 어디로 갔어? 남쪽으로 갔어. 아마도 거기가 아닐까? 나리카 할멈이 몇 번 말해줬던 몬스터들의 둥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서식제대. 토마호크를 얻었습니다. 와, 뭐야, 이거. 레벨 32땡 쓸 수 있는 것 같다가 지금 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 진짜 게임을 갖다가 안 해보고 만든 것 같아. 아니, 지금 나 레벨 5렙인데 32렙짜리 무기 줘서 뭐 어쩌라고. 이거 팔라고? 팔아서 돈으로 바꾸라는 건가?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니 진짜 이거 게임에 제가 해본 거 맞아?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왜 지금 5렙인데 30레벨짜리 거를 줘가지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30레벨이면은 여러분들 동방 퀘스트, 아 서방 퀘스트 다 끝내고 동방으로 넘어가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아니 심지어 퀘스트 보상도 랜덤으로 나와요. 완전 랜덤이야. 옵션만 조금 달라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주는 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션까지 다 랜덤. 이쪽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어 뭐야 이놈 빨간 놈 잡아줍시다. 좋아요.
아담 하니까 소우 생각난다고요? 소우에 아담이 나왔었나요? 이 게임 치트가 있나? 모르겠어요. 에디트는 가능한데 게임 위자드나 티서치 이런 걸로 갔다가 에디트는 가능한데 치트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트는 잘 모르겠어. 오! 메이스! 뭐야 이거 체력 공격력 브론즈 스피어가 더 낫다.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자, 슈퍼 힌맨이 됩시다. 서식지 여기죠. 자, 우리 마을 주민 들어갔다가 구하러 갑시다. 죽는다. 와 씨 뭔 소리야.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어! 실수? 아, 네, 잠깐 실수했습니다. 네. 잠깐 실수한 것 뿐이에요. 아, 여기서부터야? 여기 마녀한테 말 걸고. 네, 연애원 물어보고요. 이틀 더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할인편도 이틀 걸렸어요. 이틀 깨는데 마지막 보스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레벨업 노가다만 없으면은 2시간 컷도 가능한 게임이에요. 에디트로 갔다가 레벨 99로 만들고 진행하면은 스토리는 2시간도 안 걸리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금방 가요. 자, 켄트론 가서 자, 돌아다니는 늑대들 다 죽여요. 자, 반한테 얘기 들어주고요. 아까 죽었던 곳까지 다시 가야겠죠? 토마호크 주는 거 똑같네? 토마호크 팔아서 돈으로 바꾸라는 얘기겠죠? 팔아서 돈으로 바꾸라는 제작자의 큰 뜻이겠죠? 진짜 근데 게임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만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여기서 토마호크를 줄 리가 없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아. 뭔 생각으로 레벨 32짜리 거를 가져 주는 거냐? 레벨이잖아, 32짜리. 도움 1도 안 되는 건데. 도움이 된다면서 주는 걸 갖다가 도움이 1도 안 되는 걸 줘요.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쓸어버리겠어. 어 뭐야 이거 무기가 부서지려고 하네? 거기 가서 웨이 찍고 난 다음에 무기 수리를 했어야 되네. 여기 웨이 한번 찍어주고요. 웨이 찍고 여기 앞에 있는 적도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페트리아로 가서 무기 수리 한번 해주고요. 이것도 이것도 하나 사주고 템 팔아줄 겸 템 팔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회복 한번 해주고 혐한의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면은 네? 비싼 게임 위주로 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하고 게임을 개같이 못 만든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이긴 합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 황소 괴물들이 좀 세네. 이게 그 사랑하는 만큼 팬더라고 말하는 꼰대식 논리. 꼰대식이 아니고 사랑의 매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학생 때 다들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야지 우리 이제 뭐냐 켄트룸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근데 네. 오케이.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있네요, 저기. 도착. 나이젤? 나이젤이 왜 여기 있어? 오이, 오이, 나이젤 군? 여기 왜 있니? 후! 거래와 거래와! 오도록이 됐으네! 이러는 거죠? 사피에나야 아직까지 이런 용사가 남아있을 줄이야. 뭐야 내놈은? 전 나이젤이라고 합니다. 그 복장은 동방 녀석인가? 설마 너냐? 몬스터를 이곳으로 데려온 게? 어이 어이 야메데고다 사이요! 이러는 거죠?
승사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 건 실력 있는 전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무이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녀석들이죠. 사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마무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건 저였겠죠. 당신 덕분에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게 되었으니 비춰 서로에게 빚을 지게 된 셈이군요. 빚? 내 녀석에게 빚 같은 거 진 적 없어. 아니요, 있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당신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고 있는 것 같군요. 마무이들에게 잡혀온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군요. 역시 잊고 있었군요. 당신은 자신의 몸이 적의 피로 젖으면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죠. 당신의 몸 안엔 열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열왕? 전쟁터에서 변사들의 분노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자들은 피로 얼룩진 역사에서 항상 용맹한 장수로 등장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파탄적인 성격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분명 당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당신의 성격으로 인해 불행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아니!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내 녀석이 무슨 상관이야? 그보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제가 구해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마을에 도착했을 거예요. 고맙군. 별 말씀을. 아무가 국산 게임 하면서 했던 말. 이거 매국노 아니야.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국산 게임은 일본 게임 발톱 때만도 못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네,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개같이 만들었네. 부금은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사랑합니다. 봉인? 마신의 봉인 말입니다. 뭐 서방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 마신? 마리온이 말한 그 마신이라는 건가? 어쨌거나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봉인의 여파가 점점 커질수록 할 일도 많아지니까요. 간사한 캐릭, 야비한 캐릭, 빌런 캐릭, 탐관오리 캐릭, 상시 역적 더빙 잘하는 것 같다고요? 당신! 경고입니다. 저같은 애국자를 감히 뭐? 탐관오리? 국자씨 혼 좀 놔봐야겠군. 모조리 쓰라버리 갔어. 이쪽에 뭐 있니? 모자리 쓸어버리겠어. 물품의 보관할 공간이 모자르대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자. 마법의 힘이요. 자, 켄트룸으로 돌아가면 되죠? 저거 향사. 저같이 착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시다니. 아무님, 저는 이 게임 좋아해요. 작업하면서 로우파이 음악 대용으로 틀어놓으면 좋아요. 잠깐 노래 멈추면 와무 죽었나 보면서 낄낄낄 하는 재미도 있고요. 네. 사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군요. 사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군. 아, 정말 큰일이었지. 몬스터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정말 엘라드 바보 자식, 나 같은 걸 구하려다 죽어버리다니. 엘라드가 죽었어? 레스티 살아있었구나.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내가 그가 잡종들에게 당할 리가 없잖아. 그보다 마을 사람들은 아까 돌아왔어 동방사람처럼 보이는 녀석이 구해줬다는데. 쟤 그 자식인가? 아니야, 아무것도. 그보다 반 왕궁에는 연락했어. 기사들이 또 와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없어도 이젠 괜찮겠군.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그래. 망할.
이렇게 기분 나쁘기는 바보 아저씨가 죽은 뒤로 아버지가 죽은 뒤로 처범이야. 어쨌든 반 잠깐 잠시 마을을 떠나겠어. 언제 돌아올지는 나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 설마 이런 식의 여행이라고? 아 슬슬 여행을 하고 싶기도 했던 참이었어. 열받긴 하지만 내 몸에는 그 녀석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정말 내 녀석 변덕에는 두 손 들었다. 정말 무슨 생각을 아는 건지. 변덕 심해서 미안하군. 쟤 알긴 아는 거냐 망할 자식. 하필 이럴 때 떠날 건 또 뭐야. 하여간 사람 속 터였는데 뭔가 있는 녀석이라니까. 자식아 이거나 받아. 5,000동을 줬어요. 뭐야 이건 엽이다. 얼마 되진 않지만 말이야. 그래 돈 줘서 고맙다잉. 자, 마을의 재건은 나한테 맡기래요. 아 그래요? 아무도 반처럼 수염 기르자고요? 아 정말 큰일이었지. 몬스터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정말. 델라드 바보자식. 오케이 자 나같은 걸 구하다가 죽어버리다니. 그러죠? 몬스터가 마을에 내려오다니 불길하구나. 자 얘한테도 말 걸어보고요. 야 근데 어디로 여행 갈건데 이제? 이제 어디로 여행 가야돼? 페트리아에 가야겠다. 페트리아. 페트리아로 가야 돼. 페트리아. 페트리아의 거식이 만나러 가야 됩니다. 바로 마녀죠. 요 젊은 오빠 다시 만나는 걸. 또 너냐? 이번엔 몇 번째야? 첫 번째? 뭐? 오늘 아침부터 기다렸어 당신을. 기다리다니 그게 말이야. 전에 점을 볼 때 당신 몰래 점을 하나 더 봤거든. 당신의 미래에 가는 점을 몰래 점을 하나 더 봤대요. 네 면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응 미래에 가는 점이라는 건 아주 미묘한 거라서 아무리 대단한 이 몸이라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 단지 수정구에 나타나는 색으로 그 사람이 대충 어떤 미래를 살아가지 추측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붉은색은 정열적인 삶, 흰색은 청렴 결백, 푸른색은 자유롭고 경박한 삶. 푸른색은 여러분들 자유롭고 경박한 삶이래요. 노란색은 정도를 벗어난 삶이라고? 어허. 나 오늘 노란색으로 입고 있는데 정도를 벗어난 삶이라는데요. 그리고 당신의 미래의 색은 내 색은? 검은색? 검은색이라 나쁘지 않군. 그래서 무슨 뜻인데? 제멋대로 날뛰다가 비참하게 죽는 삶이라고? 검은색은 비참하게 죽는 삶이래요, 여러분들. 네. 띠용. 이봐! 아, 농담이야, 농담. 긴장하지 말라고. 그 이 망할 마녀가. 너무 화내지 말라고. 사실 내가 마녀가 되어 점을 보기 시작한 뒤로 검은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사람 놀래키지 마. 뭐 생각보다 겁이 많네. 세마 당신 점 같은 걸 휘둘리는 스타일? 일을 시켜야지 움직이는 남자. 아니 지가 점보는 어? 점쟁이면서 점을 믿는 스타일이라고? 점을 휘둘리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 친구. 자기 밥그릇이 흔들릴만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리가 있냐? 다행이네. 함께 여행할 동료가 뭐든 시켜야 움직이는 녀석이라 정말 피곤한. 페르티에 동료되나 본데요? 함께 여행? 저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지? 그 여행에 나도 따라간다는 소리야. 어째서? 마녀의 의무니까. 의무? 나도 말했잖아 수성구의 색이 검게 나온 건 처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료가 돼준다는 거야? 그 말은 즉 앞으로 잘 부탁해. 웃기지 마. 페르티가 강제로 동료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강제로 동료가 됐대요. 페르티 레벨 7. 와, 야 피가 나보다 높은데? MP도 나보다 높아. 근데 공격력이 왜 이렇게 낮아? 사실 페르티가 여신이라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 사실 페르티가 여신이라거나. 그런데 할인으로 플레이했을 때 유현이 마신이었잖아요.
얘가 여신 아닐까 그러면은? 다시? 그럴 가능성 충분하죠? 가능성 아주 농후해요 여러분들. 사실 여신이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 여신의 편애에 대한 책을 찾는다. 자, 일단 마을에 그 뭐냐 마을에 뭐 퀘스트 있나 한번 보고요. 용병을 고용한다. 바바리안, 바바리안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2만원짜리 바바리안 말고 7만원짜리 바바리안이 있거든요. 걔가 좀 좋아요. 7만원짜리 바바리안을 사야돼. 여기 퀘스트 있나 얘기 들어보고요. 저기 있는 애까지 물어보고 없으면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생구스로 가야 되나 보다. 이제 생구스로 가야 돼. 오케이 여기다. 당신들은 아직 멀쩡해 보이는 거. 그런 이유에서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 내 생각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아무래도 북쪽 숲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인 것 같네. 연기가 뭔지 조사를 좀 해주게. 살을 섭섭치 않게 해주겠네. 살려면 준다면 뭐라도 주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퀘스트 있나? 다른 퀘스트 있나? 다론인가 하는 친구 동료되는 애죠? 근데 여기서도 동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동료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좋죠. 초반에는 동료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오, 힘 10 향상 요거 하나 사주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적들을 혼내주기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대충이라도 낄 거는 다 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자, 다른 애들은 퀘스트 없고요. 벨로 평야로 가서. 죽을지세. 쟤는 완전 복사네요. 그래, 딜이 이렇게 나와야지. 데리고 다니기 꽤 힘들겠는데? 이것도 다니자. 쟤 힐 쓰나 혹시? 환영동굴 여기 들어와 저장해주고요. 환영동굴 안에 달려라 달려라 달려랑바오. 미친듯이 달려가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특집하나요? 저는 무교여가지고. 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뭐 어디. 어이 너네 너 죽는다. 뭐하는거야. 죽을뻔이었다.
쓸어버리겠어. 이거 뭐하냐? 죽겠다. 이쪽이 아니야. 저기로 가야 돼. 내 죽기 전에 빨리. 페리티 뭐하는데 이렇게 자꾸 가가지고 어그로가 걸리는 거야? 와! 죽었어! 아, 페리티 데리고 다녀야 되나 이거? 페리티가 죽어가지고 깨워버리는데요? 유연에 비해서 너무 애가 구린데? 유연은 엄청 빠른데다가 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피도 많지 않고 맞으니까 너무 많이 나네 피가. 얘가 방어력이 낮아서 그런가 맞으니까 너무 많이 달아요. 이거 쓰고 그냥 같이 달리자. 여기거든요, 여기. 아! 잠깐만! 와, 씨, 죽었네. 와, 이거 좀 빡세게 했는데? 동료가 이번엔 너무 발목을 잡는데요? 동료가 발목을 좀 잡네, 이거. 동료가 생각보다 너무 잘 죽는데? 민폐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죽이고 나와야 돼. 그냥 야 왼쪽에 여기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야, 빠르게 가서 죽이고 올게. 거기 가만히 있어. 현대 가지 말고 같이 데려가는 거는 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 적들이 너무 세가지고. 자, 마약 파는 놈이죠. 오,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도망가자. 오케이.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잡았다. 한방 컷이네. 죽창으로 왔다 한방 꽂아가지고 한방에 죽여버렸죠. 자, 오쓰리.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군. 이건 부족하나마 내 사례네. 내 아들이 북쪽산에서 주워온 물건인데 나같은 보통 사람에겐 필요가 없을 듯하이. 미스릴 광석을 손에 넣었다. 여기서 미스릴 광석을 주네. 자, 얘한테도 마이크 걸어주고. 자, 마신? 친구가 누구냐고? 페트리아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엔이란 녀석일세. 자, 오엔한테 가가지고 힌트를 들어야 되나 본데요? 마신에 대한 힌트를? 오엔한테 가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여기다 놓자. 자, 여기서 회복. 완벽해. 나 지금 레벨 몇이냐? 9렙? 야, 16렙 찍으면 그때부터 날라다닌다. 16렙 찍으면은 상점에 그랜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랜? 그랜 누구야? 아, 아까 전에 얘구나. 자, 오엔한테 가라고 했었죠, 오엔? 오엔한테. 페트리아의 오엔. 오엔 없군.
유배인 너 혹시 자 얘 자 얘한테 꺼내리 마신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 글쎄 나도 자세히 아는 건 없네만 그래도 알고 싶나? 그래 자네는 제법 강해 보이는 사람 같군. 그러니 내 작은 부탁 하나 들어줄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상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내 3대 위에서 그 절정에 달했었네. 오케이. 나를 물건을 독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하를 선대를 지하 고문실에 가두고는 처참하게 죽여버렸지. 이거 할인에서 나왔던 퀘스트랑 똑같죠? 귀신 찾아주는 거 이거 스켈렉톤 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스켈렉톤 지하 감옥에 스켈렉톤 있거든요? 스켈렉톤 잡아주면 될 거고요. 또 다른 퀘스트 있나? 볼까? 자 이쪽에는 사람 없고 저 위쪽에 미스를 갖다주면 뭐 줄 거 같은데 미스를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왠지 얘한테 뭐가 있지 않을까? 혹시 너 그거 가지고 있니? 캥고스 가지고 여기 이 친구 다론이라는 친구 동료 되는지 한번 봅시다잉. 여보기들 자 원가리니 자 이거 그거 아닐까? 아까 전에 시험장 있는데 있잖아요 시험의 동굴인가? 거기 바로 앞에 기둥 하나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 기둥을 만져야 되는 거 아닐까? 얘 다론을 갖다가 파티에다 놓고 할인편에서는 얘 쓸모가 얘가 왜 저 뭐냐 얘가 얘 퀘스트를 갖다가 못 깼거든요. 이거 그냥 이제 레스티 전용 퀘스트인 것 같은데 시험의 동굴 바로 앞에 앞쪽에 기둥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기둥을 클릭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아닐까? 내 연구에 따르면 그 증거는 베트리아 근처 어딘가에 묻혀있는 게 분명하네. 동굴이라든가 유적 같은 곳에 말이네. 어두르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동료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자 휴식해주고 한번 가보자. 맞냐? 설마 내 추측이 맞을 것 같은데? 왠지 제 추측이 맞을 것 같거든요? 뭔가 촉이 왔어. 촉이 와 단번에 느껴. 이거 아니니? 오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신의 계보. 그렇다네 이 기둥에 우리 인류를 창조한 신의 계보가 적혀있네. 역시 하 얘 퀘스트 여기서 깨는 거였구나. 즉 우리가 믿는 여신조차도 그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누군가란 말로 누군가란 그야말로 진정한 절대자 창조신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존재겠군. 우르편의 계보군 또 한쪽은 뭐지? 이걸 받아주게 이프리트의 목걸이를 줬어요. 나 어서 돌아가서 내 이론을 정리한 논문을 완성해야겠군. 그가 정말 고마웠네. 자 동료에서 빠져버리죠. 좋아 좋아. 이프리트의 눈물 화염저항력 20% 향상 개쓰레기 똥템을 갖다주네요. 그냥 쟤 쓰다가 죽게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 퀘스트 안 깨고 그냥 동료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없느니?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군. 2,400원밖에 안 하는 쓰레기죠? 근데 경비병 고용하려면 최소 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쉽군. 뭔가 좋은 템 주나 했는데 똥템 주네. 여기 퀘스트 없지? 페트리아로 가서 퀘스트. 오케이 요거 퀘스트 깨야 되지.
부처님 오신 날 삼장법사 나온 게임 하자고요? 무슨 게임이죠? 가수 기질이냐고요? 자, 지하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오해님 말한 게 자네들이군. 어서 들어가게. 자네들이야 나갈 때까지 내가 망을 봐주지. 자, 여기 빠르게 지나가줘야 됩니다.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빨리 달려갑시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랑바오. 우승후보 다크호스 모두 제쳐라. 자, 여기서 또 대기해. 저장하고. 달려라 달려라 달려랑바오. 나라부터 앞질러라 꿈을 향해. 자, 이쪽인가? 여기 주변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니? 스켈레톤 요 주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얘인가? 아직 두꺼비? 아닌가? 스켈레톤인데 스켈레톤?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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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죽는다. 어, 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오, 나 죽는다. 와씨. 죽을 뻔.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완벽해. 확실히 할인이랑은 초반 진행이 다르네요. 할인보다는 초반 진행이 훨씬 쉬워. 여자 악마. 때려주고 튀어. 자, 페트리아로 이동. 요거 6을 얻었죠? 6을 얻었으니까 파이어볼을 갖다 버리고. 오, 이런 자네가 정말 성공했군. 손가락에 걸려있는 반지에 그려진 건 분명 우리 집안의 문장이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자네 덕분에 선조의 시신을 이제야 땅에 묻을 수가 있겠군. 정말 고맙네. 마신에 대해 물어봤었지. 내 기억이 맞다면 마신이란 건 밀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네. 마침 최근에 밀교의 지부가 사피에나에도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게. 분명 마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걸세. 윈드엑스를 얻었대요. 윈드엑스. 윈드엑스? 15렙 뺏기는 거야? 좀 있으면 15레벨 찍긴 하는데 이거 옵션이 너무 구리네요. 옵션 너무 구리니까 쓰지 말고요. 물약 보충. 물량 보충해주고. 메기터는 많이 사줄수록 좋아요. 저장해주고요. 혹시 뭐 퀘스트 있니? 오! 퀘스트 있다. 자네들 복장이 꽤 특이한데 현상금 사냥꾼 같군. 술에 취한 귀족을 죽이고 도망친 살인범이 동쪽에 숨어있다는 소문이야. 자, 요거 살인마 리브긴 잡아오는 거, 이거 퀘스트 좋은 퀘스트죠. 돈 20만원이나 주는 엄청난 퀘스트예요. 여기도 똑같이 주네 퀘스트를. 퀘스트가 겹치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살짝살짝 대사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르네요. 할인 편이랑 대사가 좀 달라요. 혹시 살짝살짝 버퍼링 있다고요? 그래요? 버퍼가 살짝살짝 있어요? 네, 현상금 사냥 저거 리브긴을 놔주면은 7만 동인가 밖에 안 주는데 잡으면 20만 동 줘요. 그래가지고 잡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잡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20만 동 개꿀이죠? 근데 여기선 또 몇 동, 얼마 줄지 모르지. 여기선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스티 편이니까. 할인 편에선 그렇게 줬는데.
예, 서브캐스트 또 뭐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서브캐스트 현재 요걸까지 찾았어. 밀교 집으로 가야 되네. 일단 리브긴 잡아주고 밀교 집으로 갑시다. 밀교인 잡고 리브긴 잡고 밀교 집으로 가줄게요. 이 친구가 어디 있었더라? 설마 리브긴이 이쪽 수 라렌 초원이었나? 라렌 초원 저장하고 살인마 리브긴을 죽이러 갑시다.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좀 밑에 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맞나? 아, 확실히 여러분들 올 힘에다가 찍으니까 딜이 개세죠. 그냥 적들 한 대 툭 찌르면 그냥 억 하고 쓰러지죠.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자, 메이기트 먹어주고 돌아다녀 보자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위에인가 보다. 여기다 찾았다. 리브긴 찾았어요. 여기 찾았죠? 일단 여기 있는 적들 다 죽여줘야 돼요. 네, 죽였고 보장해주고. 자, 날 놔줘 그러죠? 자, 공격해요. 이 악마들! 악마야 너지. 왜 내가 악마야 아이놈아. 죽어라 개레벨어. 초반 아주 편하죠? 아주 이지하죠? 이게 힘을 찍으면은 초반에 진짜 편해요. 나중에 힘들어서 그렇지. 오, 자네들 정말 대단하군. 사피에나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이름이 난 리브긴을 잡더니 정말 악랄한 녀석이냐고. 당연하지. 녀석은 강타에 남치 살인 방화를 밥 먹듯이 하는 악마 같은 놈이라고. 녀석을 잡았으니 죽은 귀족들의 가족들이 분명 기뻐할 것이다. 이제 녀석의 아들만 잡으면 되겠군. 응? 아들을 왜 잡냐고? 이런 자네들 몰랐나? 그 흉악법은 가족까지 모두 처형한다네. 리브긴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어린 꼬마니 곧 잡히겠지. 뭐야, 2만 동밖에 안 줘? 여기서 왜 이렇게 조금 줘? 공짜 절밥 먹방 가냐고요? 아니요. 절밥은 네, 고기가 없어가지고 공짜여도 안 먹습니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안 먹어요. 제 방송 안 보셨어요 제대로? 집에 고기 안 나오면은 그냥 아 엄마! 나 고기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고기 없으면 안 먹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밀교 집으로 가야 되죠. 이제 여기 퀘스트도 깼겠다. 밀교 집으로 가줄 건데요. 보내주면 뭐 주려나? 이거 로드 해가지고 보내줘 보자 한번. 여러분들
보내주면 돈 얼마나 받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할인편에서는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면은, 그러니까 살려주면 7만동이고 죽이면은 20만동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죽였는데 2만동밖에 안 주더라고요. 공이 하나 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얘를 살리면은 뭔가 주지 않, 더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뭐, 와! 역시! 7만동 주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오류인 것 같아요. 제작진이 또 제대로 게임을 안 플레이 해봐가지고 생겨난 오류인 것 같아요. 공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니까 잡으면은 원래 2만동이 나오고 보내주면은 7만동이 나와야 되는데 할인편에서는 공을 하나 더 붙여버린 거지. 잡으면은 20만동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는 거 7만동은 똑같은데 거기서 그냥 잡았을 때 포상금 받는 거는 2만동, 20만동 공 하나가 빠진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 하나 더 붙인 거야 이거 할인편에서. 자 이렇게 살려주면은 뭐야 숲에 녀석이 없었다고? 소문대로 집산 녀석이군. 죽은 귀족의 가족들도 불쌍하게 됐어. 하필이면 범인이 그 악랄한 리브긴이라니. 뭐 정말 악랄한 녀석이냐고? 당연하지. 녀석은 강탈, 납치, 살인, 방화를 밥 먹듯이 하는 악마 같은 놈이라고. 응, 상관없어. 난 돈이 더 중요해. 지금은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리해주고. 혹시 동료가 석가몬이니? 아니요. 자. 오케이. 완벽해. 여러분들, 완벽해요. 가자. 밀교 집으로 가자, 이제.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밀교 집으면은, 라렌 초원에서 아스반 초원으로 가서, 일단 환영 동굴도 갔었고 벨로타도 갔고 라렌초원에서 루인가도 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아스반초원으로 가서 밀교집으로 가자. 오케이 이거다. 라렌초원에서 일단은 4시 방향으로 내려가 줄게요. 맞겠지?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 루인가도 나오겠죠? 달려라. 죽여버려. 씨. 아, 생각보다 유지가 금방 풀리네. 이거. 아, 지금 들려있어. 불쌍 닮았다고요? 그래요? 마녀예요, 마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는 역해고요. 마녀입니다, 마녀. 마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마녀. 루인가도 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요. 루인가도 이러면 웨이 찍힌 거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아스반 초원으로 가야 돼요. 아스반 초원 가서 밀교지부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포르타하고 벨루아 찍어줘야겠죠. 포르타 벨루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밀교지부로 가자. 해저신전은 지금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아닙니다. 달려. 오케이, 여기죠? 아스반 초원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오힘. 레벨 몇이냐? 10에? 아직 16이 되면 안 되나? 16레벨 빨리 찍어줘야 돼. 16레벨. 네, 먹고 달려요. 자, 이쪽에 이제 벨루아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벨루아. 여기다. 자, 벨루아다. 벨루아 도착. 자, 벨루아 찍고 일단은 여기서 퀘스트 있는지 한번 확인. 자, 퀘스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요. 오케이, 여기 사건이래 있네요. 자, 저장해주고. 자, 미스릴. 미스릴 찾는다 있죠? 저 미스릴. 저 저녁 먹었습니다. 맛있는 김치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도대체가 불에 녹지 않으니 도저히 내 능력으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네. 간신히 만든 게 이 정도야. 어제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코스트코에 그 여러분들 미끼 상품 아시죠? 그 닭 엄청 큰 거. 오븐에다가 구운 치킨 있잖아요. 큰 거. 치킨 한 마리 6,990원인가? 구운 치킨. 오븐 치킨. 그거 살, 뼈랑 살이랑 다 분리해놔가지고 살 좀 집어넣고 계란 후라이 두 개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CU에서 파는 김치볶음밥 그거 하나에다가 집에서 집에 있는 김치를 조금 더 잘라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자, 쓸만한 녀석들이 많이 있네. 이거 바바리아 이거 개좋거든요. 바바리아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내가 바바리아니까. 자, 인어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주고요. 자, 이너에 비늘을 들고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도 여기 또 사건 이래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 사고 팔기 일단 이것부터 팔아주고. 자, 미스릴 반지 방어력 10 향상. 이거 별로 필요 없죠. 미스릴 반지. 미스릴 반지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이거 만약 옵션 좀 좋게 좀 붙여주지. 일단 쓰레기 옵션을 갖다가 어? 유닉이라면서 주는 거야. 어, 나이트 스피어 이거 좋은데. 나이트 스피어 이거 하나 사놓을까요? 공격력 30 레벨 15 때 쓸 사놓자. 그래 한 다음에 얘한테 퀘스트 대륙 역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자, 레미니온이 쓰던 무구일세. 자, 전설의 용사 레미니온의 갑옷을 찾는다. 이거는 어딘지 알죠, 우리? 네, 저기, 어디였더라? 팔리만지 계곡이었나? 어딨었죠? 팔리만지 계곡 가면 있죠? 지하 감옥. 얘한테도 얘기 들어주고요. 근데 진짜 게임 성의 없이 만들어놨다. 퀘스트 겹치는 거 진짜 많네. 카르엔 없냐? 여기 카르엔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네. 검사 카르엔이 없네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포르타로 가야겠죠? 포르타 이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맞아요. 국산 게임 중에 부금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 근데 부금에다가 개발비를 다 썼나 봅니다. 커바디스가 되게 이런 약간 이런 류의 게임 중에 조금 움직임이 부드러운데 커바디스 냉혈악마라고 그 뭐냐 도쿄야 만든 회사에서 만든 디아블로 같은 게임 있거든요. 그게 움직임 모션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션 자체는 디아블로보다 더 괜찮을 정도로 모션 진짜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자, 얘한테 말 걸면은 자 칼리만자에서 지독하게 강한 마족을 만났대요. 단단한 갑옷을 가지고 있다고. 얘가 이제 전설의 그 누구 누구죠? 전설의 갑옷 얻는 거 퀘스트 힌트 주는 거죠? 자 여기도 퀘스트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애들한테. 자 노아 산맥의 도적대들을 혼내달래요. 의식해주고. 자 여기도 퀘스트가 있나? 자 소용돌이에 관해 물어주고요. 전에 가네. 증표라니. 자 밀교인의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죠. 일단 그리고 얘한테도 말을 걸어봐. 그러네. 자 마법 배우기 아직 안 돼. 자 그렇다면 지금 퀘스트가 이거 리함 요 퀘스트 깨줘야 돼요. 리함 퀘스트 깨려면은 자 물약을 많이 준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매기털 좀 사줄게요. 매기털 가자. 여기죠. 세이브하고 도적대들을 소탕하라고 하는데 아마 호족들 잡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일교 집은 좀 이따 하고 이따 하고 퀘스트부터 깨자. 또 왜 이렇게 세? 다 잡는 게 아 얘 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 잡아가지고 바바리아 같이 생긴 녀석 잡아주면 되죠. 얘 잡는 거. 튀어야 돼. 이제 그만 싸워. 자. 포르타.
물약 사주고요. 얘가 퀘스트 준 거였지? 너니? 자, 하하, 녀석들의 전벌을 받았군. 그래, 이건 자네들의 정의감에 대한 내 작은 성의일세. 요긴하게 쓰기나. 에이션트 보호를 얻었습니다. 자, 쓰레기 똥템이죠? 갖다 버리면 돼요. 빨리 걷는 마법은 15레벨 찍어야 돼요. 16레벨 찍어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6레벨을 빨리 찍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5레벨, 그리고 다음에는 16레벨. 16레벨까지 찍으면 그때부터는 헤이스트 쓰면서 다닐 수 있어요. 헤이스트 쓰기 전까지는 이제 이 매기털로 갔다가 움직여줘야 돼요. 셋째가 뭐야, 힘. 됐어. 와, 뭐야, 이거. 갑옷 봐봐. 미쳤다. 갑옷이 백곱티인데요, 백곱티? 백곱 갑옷이네. 위에만 갑옷이 있고, 배 쪽에는 갑바가 없는데요. 자, 이제 밀교집으로 가면 되겠죠? 최대한 적들 잡으면서 갑시다. 여기다. 제게 이 망할 사피에나 놈들,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러는 거야? 에,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우리 외교인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망할 놈들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상관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상관없다니, 당신들 그 은발머리 농가 한패거리 아닌가? 은발머리 설마 마리온인가? 마리오? 그래, 그 이름이었어. 괴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교인들을 닥친대로 죽여냈지. 더군다나 너무 죽은 교인을 이상한 마술로 살려냈어. 지금 이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아직 안에 있을지 모른대요. 빨리 가자고. 기다려봐. 자, 연호. 그 밑에 쪽으로 가야 돼, 밑에 쪽으로. 위 아래 둘 다 그 뭐냐 길이 있거든요. 아, 뭐야? 나 물약 빨았는데? 물약 빨았는데 죽네 이게. 태만전설2 그래픽 이렇게 구렸었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때 당시 이 그래픽이면은 완전 구린 것까진 아니죠. 모션이 딱딱한 거는 디아블로 베껴가지고 그런 거고. 세다잉. 또 세요, 세. 일교인들 세다. 왜 이렇게 안 맞아? 일교인들 잘 안 맞네요. 잘못된 거 빨리 쳐야겠다. 야, 빨리 도망가라. 그 밀교인들 지금 상대하기 힘들다. 밀교인들 상대하는 거 꽤 힘들어요.
자,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적들이 그나마 좀 적게 했거든요. 2층으로 내려갔을 때 적들이 좀 적게 있어요. 여기서 세이브해주고 들어가자마자 연결 해제, 소극공격을 해주고 빠르게 가가지고 보스만 잡고 와야 돼요. 저기 보이죠, 저기? 보스 위치는 똑같네. 할인편이랑 보스 위치는 똑같아요. 이거 생각도 못한 손님이 오셨군. 마리온! 설마 여기까지 따라올 줄이야. 과연 기억은 잃어도 실력만큼 예전 그대로라는 건가? 헛소리 집어쳐! 예전에 빚을 갚아주겠다! 아, 그 실력 갖고 말인가? 상황도 보지 않고 멍청하게 뛰어드는 건 여전하군. 자식!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될지 모르겠군. 레스티, 난 동방 대륙 진으로 떠난다. 따라오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긴 그것도 살아남은 뒤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테지만. 띠용. 이것은 밀교의 지부장이다. 마신의 검이 어디에 있는지 끝끝내 숨기기에 잠깐 손을 봐줬지. 그러나 이만 실례하겠어. 출항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 이제 진으로 가면 되는 건가? 자, 여기 뭐 아이템들이 잔뜩 있네요. 엘릭서. 체력을 조금 찍어줄까? 조금 찍어주자. 이겼어. 오, 야, 죽을 뻔. 와, 씨, 왜 이렇게 세, 적들. 여기 레벨업 하기는 좋겠는데요? 적들이 세가지고 경험치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치는 많이 줘가지고. 아씨. 아, 뭐야,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씨, 죽겠는데? 진짜. 포르타르 튀자. 한바타면은 끔사에 당할 뻔. 게임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요? 디아블로랑 비슷하죠, 되게. 아까 그 밀교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밀교 친구한테 얘기해줘야 될 듯? 괜찮아요. 생구스 가보자고. 생구스에 퀘스트가 생기냐? 역시 북쪽 동굴을 몬스터가 점령했네. 도적놈들 다음엔 몬스터인가 이거야.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야. 벌써 피해자도 나왔네. 부디 그 마무리들을 애치워주게. 환영 동굴의 몬스터를 처리한다. 이거 뿔개수 얻는 퀘스트죠. 뿔개수 완전 개 좋은 동료거든요. 그대로 있네 퀘스트.
자, 여기도 사건이래 있어요. 몬스터를 해치워주는 겁니다. 벨로평화의 오거들을 모두 해치웁니다. 자, 벨로평의 오거도 해치워주고, 자, 여기도, 얘는 퀘스트 안 주네, 아직.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부터 가야 돼요. 연옥의 층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 그 기사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안에 저주는 아직 사라질 줄 모르는 건 아무래도 교단에서 높은 변명을 가진 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그들이 저주를 풀어주길 기대할 수밖에. 자, 뭔가 저주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군. 자, 강한 복력을 가진 물건을 찾아다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네. 퀘스트가 페트리아로 가가지고, 자, 요전에 구한 항아리 때문인가 왠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대로 들려갈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창고 안에 넣어놨는데 왠지 불길하군. 이렇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사겠다고 하는 거죠. 자, 저주의 항아리랑 교환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랜다 이제 생고스로 가야 돼. 생고스로 가서 얘한테 퀘스트. 뭐야, 얘 퀘스트 하고 없어? 이거 얌한테 퀘스트 받으려면은 포르타 있는 애들한테 말해야 되나? 아, 됐어. 얘인가? 인어에 대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인어. 얘한테 들어야 돼. 아니.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퀘스트에 요거 벨로평야 오거들 해치운다. 요거 해줍시다. 벨로평야 오거들 해치운다.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부금이 뭔가 사이렌 시리즈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요? 15렙까지 찍었죠? 이런만 더하면 이제부터 그 뭐냐 페이스트 될 수 있죠? 이런만 더하면 이 오버를 잡아줘야겠네. 오버를 쏟아버리겠어. 여기 보이는 오버들 해결해주고요. 얘한테 이거 먹어주고요. 오거들 더 없냐? 어, 다 썼는데?
죽였나? 일단 생고스로 이동. 못 죽였네. 아직 다 못 죽였네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환영동굴 몬스터부터 처리를 할까? 벨루아로 가야 되네. 이거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모기 있는 것 같아요, 모기. 카르웬! 퀘스트 있네? 이봐 젊은 친구, 내가 부탁하나 한세. 검을 좀 수선해야겠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나 대신 검 좀 수리해주겠나? 자, 얘한테 얘기하기 전에 여기도 사건을 했네. 자, 이렇게 용병을 고용해요. 여궁수 사자. 여궁수 두 명 살게요. 2시간만 해주고 잠깐. 루인가드에서 빼앗긴 가보를 갖다가 되찾아온다. 한 다음에 포르타로 일단 캐드 좀 빨리빨리 깨줍시다. 가디언 서든 팔면 안 돼요. 자, 메이기터를 사주고요. 얘인가? 포르타의 어부. 포르타의 어부 누구니? 어냐? 포르타의 어부 어딨니? 어디? 이거 설마 쾌 꼬인 거 아니지? 원래 얘가 인어에 대한 힌트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가 인어 힌트 주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인어에 대한 힌트를 안 주지? 일단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해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자. 전설의 용사 레미니온의 갑옷을 얻으러 갑시다. 일단 이거부터 얻어보자. 고아 산맥으로 가서 칼리만지 계곡으로 가야 돼요. 칼리만지. 그렇죠. 뭐야 이거 왜 안 돼? 들어가. 들어가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연결해서 시켜놓고. 쪽에 있더라. 일단 전설의 갑옷을 가지고 있는 보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다 썼음?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은 포텐셜 한번 얻었는데 애들 다 죽었으니까 로드를 한번 해줄게요. 애들 다 죽었으니까 로드 한번 해주고. 리니지랑 미래의 전설 섞은 것 같다고요? 그래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여기서 대기 태워주고. 위로 가죠, 위로. 가장하고 최대한 안 죽는 선에서. 칠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 자, 요거죠. 힘 50 올라가는 포텐셜 아머. 이거 제가 볼 때는 퀘스트 깨지 말고 이건 얘거는 이건 가지고 있자. 가지고 있고 페트리아로 가서 무기 수리 해줄게요. 무기 수리. 카르엔이 보낸 무기 수리해주고요. 프로스트 브레이커. 와, 프로스트 브레이커. 와, 이것도 퀘스트 깨지 말고 내가 그냥 꿀꺽 먹어버릴까? 프로스트 브레이커. 와, 뭐야 이거. 이것도 쓸만한데? 프로스트 브레이커.
예, 퀘스트 안 깨면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퀘스트 안 깨면은 이거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퀘스트 깨도 좋은 거 주긴 하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깨면은 포텐셜 아머 이거 주는 거 깨면은 40만원인가 주고, 요거 깨면은 이 프로스트 브레이커보다 살짝 구린 거 줄걸요? 살짝 구린 무기 줄걸요? 근데 이거 쾌 보상도 랜덤이에요. 쾌 보상 주는 것도 랜덤인 보상이 있더라고요. 퀘스트마다 다릅니다. 랜덤으로 보상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공 잡을 수가 없는 킬 게임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딨냐? 마력이 없어. 자, 벨루아로 가서 얘한테 주면은 가디언 스워드 이거 주죠. 이거 이런 거 줘요. 이런 거 무기는 나중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좋은 무기 나오겠지. 오늘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게이트 찾아서 뭐 하려고요?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 태조 신전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환영 동굴 퀘스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들아 달려라. 달려라 달려. 자, 여기 있는 적들 잡아줘야 돼요. 체력을 갖다가 찍어줍시다. 체력도 조금은 찍어줘야지. 공격력은 꽤 세거든. 자, 다 죽인 것 같아.